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신장애는 법으로 정한 장애 유형에 속하지만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에서는 예외로 두고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별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복지부도 공감의 뜻을 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정신장애인의 복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어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복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적사항에 공감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미디어와 콘텐츠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나날이 미디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외계층이 이러한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앞으로 정보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광화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방통위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 정책은 시청각 장애인 TV 보급, 화면에서의 확대 등의 양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처럼 많은 변화가 이뤄졌으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소외계층 전반을 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새로운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그 변화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우선 방통위는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힘을 보탭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아바타 수어 개발로 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고 자동 화면에서의 기술 도입으로 시각장애인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 수어방송 의무 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높이고 장애인 방송 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한 정책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에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정책, 방송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할 움직임에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소통하는 전시회가 고양시에 열렸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어울림을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고양시 아랍누리미술관에서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주관으로 빛날 고향 장애인미술작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11명의 발달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작가와 함께 비장애인 작가까지 참여해 세상을 향한 소통의 폭과 경계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상민이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고 또 상민이와 같이 노력해온 저에게도 작은 보상이 되는 전시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꿈이 있고 재능이 있다면 같이 밖으로 나와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명의 작가들은
각자의 독특한 색감과 터치로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표현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게 그림 그리기를 하니까 엄마로서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장애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그 여가 시간을 잘 못 보내는데 즐거움을 찾게 해주면 참 좋겠다. 또 앞으로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적 영감을 다양한 도구와 기법들로 캔버스 위에 형형색색 표현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장애 당사자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고요. 앞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저희과에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작품 전시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열리는 작품 전시회가 발달 장애인 작가들에겐 꿈을, 장애인 가족들에겐 기쁨을, 관람객에겐 힐링을 선물하는 소중한 통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충청남도가 제26회 도민의 날을 맞아 함께 손을 맞잡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조은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일 충청남도 문예회관에서 제26회 충남 도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부터 도민의 날을 단독 기념행사로 개최하고 있으며 양승조 지사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함께 맞잡은 손이라는 주제로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자는 의미를 담아 마련되었습니다. 행사는 미디어 퍼포먼스, 도민 한장 낭독, 축하 영상 상영, 모범 도민 시상, 충남 비전 영상 시청, 수어 세레모니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거점 상담가 선생님들께 이 상을 돌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는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개최했으며 도 유튜브 채널로 행사를 실시간 중계해 220만 도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충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우리 민족의 중요한 사상인 충효예를 배우고 익히는 충효예 교육사 자격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보도에 황병양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충효예 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충효예 교육사 자격시험을 지난 7일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 볼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예 사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충효예 사상 실천을 목표로 두고 충효예 교육사 자격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시험 전 수강생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학습해왔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을 경청합니다. 수강생들이 시험지를 받은 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답안지에 꼼꼼히 적어 나갑니다. 오늘 시험을 보니까 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열심히 또 공부해서 만약 합격을 한다면 1급 시험에도 도전을 하고 싶고요. 저희가 시험을 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시험을 침으로 해서 좀 더 중요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효예 대학은 대한민국을 빛낸 우수한 인물들을 강사로 초빙해 21세기 선비정신,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강생들이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예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 본 기회에 자격시험을 응시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나라사랑, 이웃사랑, 가족사랑, 자연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영입니다. 광양제철소가 중증장애 아동들에게 심리치유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의 징검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지난 6일 희망의 징검다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4기를 맞은 희망의 징검다리는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치유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포스코 직원들의 급여 1%로 조성된 포스코 1% 나눔 재단과 여수 광양 항만 공사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며 올해부터는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포스코 휴먼스가 이 사업에 동참해 특수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문 치료 과정을 통해 심리 치유를 돕는 것은 물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게 됩니다. 전남 순천시가 여순 사건 역사 만화 동백꽃 필 때까지 발간 기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여순 사건 73주년과 여순 특별법 시행을 기념하는 여순 사건 역사 만화 동백꽃 필 때까지 발간 원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 작가와 유족,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역 광장에서 열림식을 시작으로 구례, 여수, 광양 등 7개 지역을 돌며 10월 한 달 동안 원화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전라남도가 쌀값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4일 벼수확 현장인 장성군을 찾아 쌀값 하락을 대비해 선제적 시장 격리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관계자들과 함께 수확기 벼 매입 계획과 향후 쌀값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9월 말 농업인 단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1년산 쌀 공급 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건의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수 여성 미술작가 32명이 장애인과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을 화폭에 담은 전시회가 여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8일부터 지역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전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여수 여성 미술작가 32명이 참여했고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민화, 캘리그라피 등 다양하고 개성 있는 30여점의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화가들만의 독특하고 부드러운 터치로 꽃향기, 먹냄새 가득 품은 자연 풍경, 내면의 비구상, 멋진 글귀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담아내 여수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 여성 미술 작가회는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열게 된 계기가 제6회 정기회를 우리가 열었습니다. 진남 문화회관에서 이번 정기전을 끝내고 이 작품으로 가지고 저희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2016년도에도 저희가 미소와 함께하는 전시회라고 저희가 한번 열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여수 여성 미술 작가회는 앞으로 저희 고장 여수를 위하여 더욱더 정진할 것이며 찾아가는 미술관전으로 어려운 환경이나 그런 시설이 있는 데서 저희가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 전시를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시 봄이라는 카페 갤러리 전시회를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수 여성 미술작가회 회원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시민들 가까이에서 찾아가는 미술관을 여는 등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면서 작품 활동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함께 동행할 이번 전시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전북 고창의 복지를 위해 앞장서는 유기상 고창군수를 복지TV 뉴스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문방송 보도국장 여정수입니다. 오늘은 농민군수, 효자군수, 서민군수를 불리우며 촘촘한 복지정책을 구현해서 복지도시를 만들고 계시는 유기상 고창군수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수님. 이번에 고창군이 그 30년 네. 수건사업이죠. 노을대교가 네. 그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의미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반가운 일입니다. 네. 이 전에 부안과 고창을 연결한다고 그래서 부창대교라고 그랬죠. 네. 이것을 저희가 민선 7기 유기상 군정의 핵심 공약으로 지금 걸고 이름을 이제 노을대교로 네네. 바꿨습니다. 또 그동안에 이제 경제성이 없다. 또 부안군이 반대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 권익형 부안군수님과 함께 손잡고 같이 가는 걸로 만들고 또 경제성 부족한 것도 여러 가지 전라북도 또 전북연구원과 논의해서 각 기관이 협력해서 이제 해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서해안 전체와 남해안까지 가는 국도에 네. 마지막 연결을 해야 될 구간입니다. 아. 그래서 그 의미가 크고 앞으로 서남해안 해안 관광의 가장 핵심 무대가 우리 노을대교 되리라. 특히 얼마 전에 우리 고창 갯벌이 세계 네네.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으면 좋은 관광 자원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고창이 희망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창군에서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네. 상당히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군수님 별명 중에 효자 군수라고 네. 있는데요. 네. 그 여러 분야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네. 어르신들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또 이렇게 섬세하게 신경 쓰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결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네. 이제 밥 먹는 것도 힘들었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그래도 이만큼 대한민국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분들이 우리 어머니들 세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군수가 되겠다. 그래서 효자 군수라는 제가 네네. 그 슬로건을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노인 복지나 모든 복지가 그런데 가장 좋은 복지는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드리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요새 네. 장수 시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을 하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게 생의 보람이잖아요. 네네. 이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찾아서 일자리를 드리는 게 진정은 효자 군수다 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창군의 높을고 네. 여러 농산물이 네. 도내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그렇습니다.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농촌을 살리는 큰 부가가치를 네. 예, 실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고창의 그 농산물 자랑 좀 한번 네. 해주시죠. 고창은 산, 들, 강, 바다, 갯벌까지 다 있잖아요. 네네. 고창 땅은 특별하다는 걸 제가 밝혔습니다. 고창 수박하면 맛있잖아요. 네, 맛있죠. 멜론. 네. 그래서 그 좋은 농산물에는 제가 이 노플고창이라고는 예, 예.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 네.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노플고창 네. 수박, 네. 노플고창 멜론, 네. 노플고창 쌀. 네. 금년에는 고구마, 고추, 지주식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고창 땅에는 맛있을까? 고창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으시죠. 그건 기본인데 이 하늘이 주신 고창 환경이 틀린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고창군이 그 희망 나눔 2021 나눔 캠페인 그렇습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셨어요. 네. 그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눔과 봉사를 끊임없이 실천하고 또 네. 취약계층을 끊임없이 돌보고 계시는데요. 그 군수님 생각하신 복지는 네. 어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고창군의 복지 비전은 네. 이 나눔과 봉사로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 이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세계 10위권 경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공적인 복지가 설계가 잘 돼도 그늘이 있기 마련이죠. 사각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메꾸는 게 결국 우리 함께하는 이웃들의 나눔과 봉사, 배려, 네. 존중 이런 것들이죠. 나눔과 봉사를 이렇게 국민들께서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삶의 질, 삶의 만족도가 전라북도 1위로 올라가고 아... 또 자살률이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도 행복해지고 그렇죠. 받는 분도 행복해지고 정말 좋은 그런 공동체 사회의 그런 뜻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 정말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오늘 이렇게 군수님 짧은 시간이나 만나고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고창이 왜 이렇게 살기 좋은 복지 도시인지 네.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군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네. 복지TV 시청자분들과 네. 또 고창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고창 국민 여러분, 예,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갈 때 세상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울적해서 함께 가면 예,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예, 노나매기 세상, 대동세상으로 갈 수 있는 나눔과 봉사의 복지, 촘촘한 복지,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나라를 만드신 국조 단군의 우리 국가 경영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때 나도 행복해지고 이웃도 행복해지고 우리 고창은 따뜻한 세상이 되고 우리 복지TV가 꿈꾸는 그런 복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정신장애인들이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동등한 인권을 가진 주체로 당사자를 바라보고 사회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